정성에 가까워질수록 역사의 숨결이 다가오는 듯한데요.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성벽이 산허리를 타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900여 미터로 복원된 분산성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긴 성벽의 곡선이 유려합니다. 분산성의 웅장함 못지않은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멀리 보이는 낙동강과 드넓은 김해평양,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김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분산성의 위용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분성산 정상을 향합니다. 정상 가까이에 만장대라는 표지석이 보입니다. 아, 여기 있네. 만장대. 이곳이 바로 왜적을 물리친 전진기지라고 합니다. 여기 낙관까지 찍혀 있는데요. 흥선대원군님의 신필이라고 합니다. 만기나 되는 높은 곳,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해발 300여 미터인 분성산을 만길이나 되는 높은 곳이라 칭한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김해를 외적방어의 전초기지로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산성이 군사 요충지였다는 흔적은 봉수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봉화로 외구의 침입을 한양까지 전달했던 봉수대. 원래 다섯 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적이 가까이 올수록 연기를 피어올리는 봉수대의 수가 늘어났었죠. 늠름이 산성을 지키고 있는 봉수대에서 든든했던 김해의 수문장을 떠올려봅니다. 옛 기억은 우리네 삶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촌 마을의 논에도 오랜 흙의 역사가 서려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논의 주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향합니다. 80여 명이 살고 있는 상촌 마을은 광주 안시 집성촌인데요. 150살은 좋게 넘은 고목들이 움치를 더해주는 이 고택은 염수당입니다. 11대 선조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건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염수당은 남아있는 세 개의 건물 중 사랑채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굴뚝이 땅바닥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옛날에 흉년이 들거나 이럴 때 그 주위에 밥을 못 해먹는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 좀 힘들어 할까봐 겸손의 마음에 어떤 차원에서 연기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굴뚝을 낮게 만들었던 겁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생활해온 선조의 뜻을 후손들 역시 기리며 살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매일 이곳 가묘를 찾습니다. 가묘엔 사대조에 걸친 조상의 신조를 모셔놓았는데요. 매일 아침과 외출할 때도 꼭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 절하세요.